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네요. 그대 마음은 아주 먼 곳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탑텐 가요쇼 MC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곳에서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곳 바로 홍천입니다. 자, 홍천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어떤 노래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전국 탑텐 가요쇼를 찾아와 주신 손님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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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르르 여러분들의 귀를 녹여드릴 꿀보이스 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선물하고 다니는 남자 꿀보이스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롯 다람쥐 왔다야 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롯계 안성마 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롯계 보이시안 가수 마이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전국 탑텐 가요쇼 그 애청자분들에게는 특히 유난히 좀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이유가 있죠? 네, 저희가 한번 말보다는 인사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영텐입니다. 네, 영텐입니다. 영텐은 뭐 이런 끝나는 아, 영텐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마이진 씨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저희 그 탑텐 가요쇼 안에 또 영텐이라고 해서 우리 1기에는 우리 임영웅 씨, 진혜성 씨, 네, 영탁 선배까지 등등 한 10명의 영한 트로트 가수분들이 모여서 탑텐 안에 작은 그룹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어서 영텐이 2기 멤버로 발탁된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전주 이제 JTB에서 그렇게 영텐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오늘은 여기 홍천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영텐 멤버들끼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영텐인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다섯 명이서 이제 아쉽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또 좋은 무대가 생겨서 또 저희 영텐 멤버 모두들 다 모여서 또 한번 또 인사를 드렸으면 또 좋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 열 분을 다 모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은 그 다섯 분만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그 열 분 못지않은 네, 네,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나 뭐 텐션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뭐 오늘부터 뭐 영5로 가서 찬성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강원 탑텐 쇼에서 영텐 3기로 네, 저희가 다섯 명 활동을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는 언니 일단 빼고 열심히 저쪽에서 벌써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다른 멤버들이 보면 어떡하려 그래요? 오늘 정말 그 열 분 못지않은 텐션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이어서 영텐의 리더죠 마이진 씨 무대 만나 보겠습니다.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을 만나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맙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새라면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맙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나는 나 네, 저희가 함께 있는 이곳이 홍천에 위치한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인데요.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수변 경관이 어우러져 있어 관광객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주제로 한 테마형 특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그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 속에 와서 뭐 무대도 서고 또 이렇게 자연 속에 와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또 물의 흐름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이렇게 공을 좀 돌아다녔는데 정말 막 이쁜 동상들도 있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자연에 와서 노래를 하니까 있던 비염도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 마스크도 벗고 맞아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네. 점점 더 나아져야 되겠죠? 계속해서 앞으로 맞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일단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산 앞에서 자연의 향기를 맡고 이런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지금 행복하고 그 공기 덕분에 오늘 더 분위기가 네. 더 좋지 않나. 노래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네네네. 노래 다들 잘하죠? 분명히 원래 잘했어요. 것 같아요. 원래 잘했는데 그래도 되게 잘했는데 저는 이제 뭔가 스케줄이 들어오면 네. 어딘지 확인하고 지도에 한번 쳐보거든요. 네. 이제 뭐 인터넷 지도에 쳐서 딱 네. 봤는데 여기 수타사 테마공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는 내내 놀러 오는 기분이었고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건 공기가 달라요. 이 맑은 공기.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사탱가요쇼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즐겁습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선배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세요? 박현민 선배님이요. 아, 저요? 네. 아, 오늘 제가 이상한 네. 분위기를 좀 느꼈어요. 뭐, 영태도 네. 오랫동안 또 활동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새롭게 MC를 맡게 됐는데 아까 뭐 리허설하고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저만 빼고 다들 친하시더라고요. 저만 혼자고 우리 뭐 안무팀이라든지 스태프분들, 영텐 여러분들 다 서로서로 친하시더라고요. 콘서트도 네네. 하셨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콘서트, 저희 영텐 콘서트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위코러스, 선생님들 아나인스, 무용단 그리고 이제 이준현 오케스트라 단장님들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네. 가까워진 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전국 탑텐 가요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아 네. 맞습니다. 곤드레 만드레라는 노래 네. 아시죠? 네. 네. 그 노래를 이제 전국 탑텐 가요쇼에서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출연자로 이렇게 영텐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죠. 뭐 많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트로트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저도 제가 어색할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가수라면은 무대 매너가 생명입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본인만의 관객을 유혹하는 무대 위에 필살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을 오래 했거든요. 국악이요? 네, 경기민요를 한 2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 제스처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어디까지 해야 되나 여기까지 잘한다 잘한다 와 너무 솔직히 나오네요 아주까리 아까 그 뭐 그 필살기 좀 연관이 있네요 이게 손짓이 네. 약간 자 우리 태욱 씨는 그럼 저는 노래 이제
제 팬분들께서는 그냥 제가 이제 막 이렇다의 반주 없이 그냥 네. 무반주 혹은 이제 기타 반주 하나로 노래하는 걸 제일 좋아하셔서 아무래도 제일 필살기 그냥 목소리로 담담하게 그냥 담백한 목소리라고. 기타 연주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세요? 여러 가지 악기? 그냥 악기 여러저런 악기를 혼자서 이제 혼자서 배우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필살기 뭐 예. 공연할 때도 그 악기를 다루면서 같이 노래하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네, 이따가도 그렇게 제가 기타 오늘 그걸 준비했다고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너무 좋다 진짜. 네. 좋은 공기 많이 이 무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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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밤 하늘에 너무 아름다운 멋지네요. 설마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하실 건? 기타 라이브로 하면서 라이브로.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의 웃음이 아닐까. 웃음을 보면 다 기분이 좋다고 안 좋아요? 맞아요, 되게 좋아요. 빈부 웃음이에요. 빈부 웃음. 처음으로 감독님들 그 표정이 굳으셨어요. 아, 제 웃음 보면 되게 기분 좋아지신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그 영텐의 빈구 네. 웃음 1호. 네, 빈구 담당입니다. 빈구 웃음. 저는 노래하면서 손으로 한 분 한 분 찍고 아이컨택을 해요. 뭐 이제 제 노래라고 하면은 뭐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끼를 부리죠. 그런 걸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끼부리기네요. 둘 다 끼부리는 거네요. 손으로 끼부리는 거. 손으로 딱 집어.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은 무대 위 필살기라고 저도 질문을 받으면은 굳이 저도 뭐 딱히 필살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거든요.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무슨 필살기가 있죠, 제가? 이글 이글 그 동안. 몸매는 에슬라이 아주 그냥 죽여줘. 그 눈빛으로 다 이렇게 마이진 씨 필살기 뭐 있죠? 저의 필살기는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다 창법. 시원한 그냥 고음이다 라는 게 그냥 저의 필살기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오늘 무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필살기와 제스처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뭐 가끔 한번 지금 했던 거 한번 노래 한번 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 제스처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무대 박민주 씨의 샤르르 청해 보겠습니다.
화성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어리퍼리 가진 건 없었던 머리 말로만 한숨 트렸네 어리퍼리 수많은 나를 흩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무후병차 네, 모든 분들께서 가사 그대로 무병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대 같은 여자 마음에 바람을 불지 말아줘요. 흔들리는 내 맘 당신만은 알아줘. 네, 시작할 때도 제가 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여기 다섯 분의 케미가 잘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전국 탑텐 가요쇼에서 영텐으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신데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끼리 또 추억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정말 여기 저는 안 춥지만 네. 이렇게 정말 우리 여자 멤버들 네. 그리고 성훈이 형도 이제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진짜 버스킹을 많이 했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다 진짜 손발 얼면서 버스킹 하고 여름에는 이제 여름은 네. 제가 죽습니다. 제가 열이 너무 많아서 여름엔 저만 여기 막 땀 엄청 흘리고요. 그래요? 그렇게 또 힘들지만 또 좋은 추억을 많이 안 남기고 간 그런. 버스킹에 대한 뭐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많습니다. 저희가 진짜 막 보여드릴 수 없는 다른 데서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멤버들의 조합 그리고 콜라보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었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저희 영텐 무대가 버스킹 무대로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기억나는 버스킹 편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주현미 선배님 버스킹 맞아요.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현미 선배님 앞에서 주현미 선배님 노래를 부르는 맞아요. 그런 버스킹이었는데 네. 이피역이라는 네. 곳에서 떨려서 마이크가 맞아요, 맞아. 이렇게 아, 뭐 선배님의 노래를 하는 자리였네. 네. 네. 아, 근데 뭐 심사나 오디션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직접 네. 여기 오셔가지고 바로 옆에서 듣고 네. 계시니까 이런 거 옆을 보고 계시는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려만 봐도 보고 싶은 내 마음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또 만났네요. 어느 심사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눈빛으로 심사를 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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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기타를 쳤는데 네네. 진짜 기타 치면서 손 다다다다 흔들리고요. 땀 계속 흐르고 맞아요. 맞아요. 또 여름이어서 여름이었죠. 주현미 선배님께서 표정 변화가 아주 정확하시거든요. 네. 그 감추질 못하시는 분이세요. 표정 맞습니다. 변화를 그냥 말씀을 안 하셔도 표정이나 뭐 눈빛만 봐도 어떤 말씀을 하시겠다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제 심지어 서울팀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감독님이셨어요. 아, 맞아요. 저도 네. S본부에서 2라운드 때 주현미 선생님께서 감독님이셔가지고 네.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때도. 저의 감독님은 박현빈 선배님이었습니다. 항상. 저희 그 X 프로그램 있었죠. 맞아요. 아~ 그때도 선배님이 아~ 뽑아주셨어요. 맞아요. 저를. 제일 트로트 계 제일 첫 오디션. 그때 같이. 맞아요. 맞아요. 같은 팀이었어요. 네. 맞아. 저는 항상 좋은 말 위주로 좀. 네, 아, 그럼요. 네. 오늘 성훈 씨 무대 최고였어요. 맞습니다. 강혜연 씨는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장윤정 선배님 닮았다고 말씀해주셨어. 아, 장윤정 선배. 네. 자, 이런 뭐 재밌는 얘기들을 좀 열 분 다 네. 이렇게 모셔놓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무대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자, 선배님들의 곡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죠? 조항조 선배님의 고맙소라는 무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연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대됩니다. 필살기. 먼저. 네, 필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진 씨는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고 남인수 선생님의 추억의 소야곡이라는 옛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남인수 선생님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민주 씨는요? 저는 이제 송민도 선배님의 고향초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들의 곡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김태욱 씨 무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멋진 공연도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리더 마이진 씨 오늘 네.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무튼 저희 영텐에서 영어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의 전국 탑텐 가우쇼도 끝까지 함께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씨는요?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노래도 많이 들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탑텐 가요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혜연 씨. 저는 또 이제 영호 멤버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탑텐 가요쇼를 같이 하니까 뭔가 느낌이 엄청 네. 오늘 새로웠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촬영하다 가고 선배님께서 또 잘 해주셔서 편안하게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영호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영텐이 리뉴얼 된 만큼 이제 영호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들려드릴 노래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활동 더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할 테니까요. 탑텐 가요쇼 앞으로도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김태욱 씨. 네네. 전국 탑텐 가요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노랫말에 들어가는 가사처럼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전국 탑텐 가요쇼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또 강원도 홍천까지 함께 네. 와주시고 사실 지금 날씨가 좀 추운데도 불구하고 추운 거 티도 안 내시고 무대에서 또 정말 열정적으로 노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전국 탑텐 가요쇼 오늘 홍천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곡.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죠? 마지막 곡은요. 마이진 언니, 안성훈 오빠 그리고 저 강혜연이 준비한 네. 노래인데 김용인 선배님의 네. 부초 같은 인생 세 명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도 신나는 노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아가 보자 전혀.